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Yo, I got a lot of shit to say, so I'ma do this every day. I'll be writing things until I'm fucking buried in my grave. 6 feet deep under, but my body won't decay. Cause my messages are timeless, so they'll put them on display. Oh yeah, I rap with a certainty, I have a sense of... 네, 안녕하세요. 잘될거야 리얼들입니다. 안전, 안전운전하시죠.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출근했고요. 전동이를 탄 지 한 5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5년차 전동이를 대리기사로서 가장 고민이 뭔가, 수입도 아니고 저는 그 매출도 아니고 가장 큰 고민은요, 체중입니다. 체중. 네, 건강이죠. 건강. 처음에는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웨이트 쪽 그 무산소 운동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서 운동을 하면 할수록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에 운동을 좀 빡세게 하고 일 끝나고 왕창 먹고 자는 거죠. 네. 그리고 일일 일 막걸리 이렇게 하나 먹고, 또는 뭐 맥주 한 캔 먹고 이렇게 자는 날이 많아서, 다음 날 보면은 요요 현상이라 해야 되나요? 살이 쫙 빠졌다가 다시 더 부르는, 그래서 좀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게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먹게 되니까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걸 어떻게 할까? 오늘 영상 주제는 그거에 대한 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네, 갈매에서 별내로 오는 코를 잡았습니다. 네. 여기 하천길로 가면은 한 3km 정도 가면은 고객분 계시는데요. 시간은 뭐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고객분이 기다려주신다 그래가지고, 네. 마포 도화동 가는 게 5만 얼마가 더 뜨네요. 네. 현재 시간 4시 6분. 여기는 별내동 자이엘라 아파트 장호역구 앞입니다. 방금 운행 종료했고요. 벤츠 마이바흐 한 5km 운행했네요. 여기서 이제 갈매동 코를 잡고요, 다시 도착지로 왔습니다. 도착지가 곧 출발지입니다. 와, 13,000보 거리는 10km 오늘 걸었습니다. 네, 밀락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시간이 일러서요 밀락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5시 49분. 여기는 의정부 밀락 크루즈호입니다. 네, 밀락 아저씨 바로 앞이고요. 와, 여기 굵기굵기해서 콜 많이 나오네요. 저는, 네, 구운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구운동이면은 탑동, 예, 이동하겠습니다. 차가 좀 월요일이라 좀 덜 막힐 것 같습니다. 그래도 퇴근 시간인데 월요일이라 좀 덜 막힐 것 같아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밀락 이즈고 롯데 이마트. 이마트 바로 옆에. 네. 저 앞에가 굵기굵기네요. 네, 현재 시간 7시 25분. 여기는 구운사거리 근처 아파트고요. 아파트 단지 안으로 안 들어가시고 차도에다가 주차를 시켜드렸습니다. 여기 구운사거리 1월 저수지 근처로 가서, 네, 장거리 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괜찮고 욕심 안 부리고, 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구운사거리 먹자 왔고요. 여기 고깃집 뒤에 공원이,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어서 거기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대기하겠습니다. 원래, 예, 구론산 바카스를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잘 안 보여가지고요. 역시 월요일이라 얘가 좀 썰렁하네요. 여기 고깃집이 엄청 많은 데인데. 네, 사람도 별로 없고. 고반 가든. 네. 여기 옆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네. 네, 서수원 살살 녹소에서, 아, 영통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수원에도 있네요. 살살 녹소. 살살 녹소에서, 네, 청계 가는 걸 잡았습니다. 네, 동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수원 오면은 갈 만한 데가
딱 정해져 있죠. 예. 용인 아니면은 동탄이죠. 예. 용인 아니면 동탄입니다. 아. 그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오산? 평택. 네, 현재 시간 8시 40분. 여기는 중리 톨게이트 중리 IC 옆에 부영 아파트입니다. 네. 금방 왔네요. 여기 봉담 광주 제2 외곽순환도로로 왔고요.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금방 왔습니다. 네. 자, 여기서 중리 IC로 이동해서 다음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분께서 홀인원을 하셨답니다. 홀인원. 와. 네, 홀인원을 하면, 골프에서 홀인원을 하면, 그, 무슨 돈을 걷어서 돈을 받나봐요. 그래가지고 고기도 다 사고, 대리비도 다 계산하시고, 또 기분 좋으셔가지고, 고속도로로 가자 그러시고, 또 만원 팁도 주시네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복 받으실 거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영천동 11자 상가가 가깝고 또 중리 저수지가 가까우니까 우선 중리 저수지 쪽으로 가면서 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베라 CC에서 콜이 많이 뜨네요. 리베라 CC에서 좋은 콜 다 놓치고 강남 가는 거 4만원? 네, 4만원 안 잡고요. 광주 양벌동만 맞아왔습니다. 광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가서 얼른 잡아야죠. 월요일이라 콜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현재 시간 10시 1분. 여기는 광주 양벌동 이편한 사상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양벌 3거리로 가가지고, 장거리 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월요일이고. 반경을 넓혀가지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35분. 여기는 신흥 지구대입니다. 신흥역 근처고요. 저는 여기서 모란역 쪽으로 가면서 다음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란역. 네. 아, 그래도 콜이 나오겠죠. 모란이니까. 아, 여기도 아파트가 엄청 들어섰네요. 아, 배고파. 막 그 김밥집하고 떡볶이집이 막 눈에 막 계속 들어오고 배가 너무 고픈데요 오늘. 아, 배가 고파. 아, 아, 이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요. 먹고 좋은 거 잡아보겠습니다. 아, 동두천 가는 게 지금 4만원짜리 떠있는데 이거 5만원 주면 잡아보겠습니다. 광진구 광장동. 네,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3분. 여기는 광진구 광장동. 네, 광장 히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광나루역으로 가서 대기해보고 없으면은 군자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콜이, 아, 콜이 이상하게 강북 쪽에 요즘 많네. 탁송하고 막, 네. 아, 콜이 확실히 뭐 모란 이런 데보다는 낫네요. 서울이니까. 저는 이제 구의역하고 건대입구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플라카드들이 되게 많네요. 또 콜 고르고 있네요. 성북동 장위동 가는 거 25,000원짜리 안 잡고 인창동도 25,000원 안 잡고 콜 고르고 있습니다. 아, 예.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똥콜들이 더 나와가지고 적당하면 그냥 타고 가야겠습니다. 여기는 구의동입니다. 예. 있는 데서 상계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상계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1시 6분이고요. 아, 되게 콜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콜이 좀 있었네요. 있어가지고 삥콜을 타고 삥콜을 타면서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상기역에서 좀 대기해보고 없으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썰렁하네요. 네. 네, 저는 여기 오면은 이제 국수를 먹으러 가는데요. 국수가 곱빼기하고 보통하고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곱빼기를 먹었는데 다음날 체중을 재면 그 살이 더 찌는 게 느껴져가지고 요즘에 국수집을 잘 안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보통으로, 예, 보통으로 먹고 그 다음에 계란 두 개 먹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이니까요. 네. 상품이 입력되었습니다. 보통. 네. 포장을 하시겠습니까? 따뜻한 국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계란이 3개네. 요즘에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괜찮은 가격에 안주거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간식거리도 많이 있지만 주로 여긴 없나? 네, 국수 먹을 때 그 단골개역에서 상봉 가는 게 포인트로 25,000원이 뜨더라고요. 거의 한 가운데쯤 먹었을 때 그래가지고 아유 얼른 먹자 아주 먹으니까 사라졌습니다. 국수니까 막 그 금방 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 앞에 그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은 안주가 괜찮은 안주들이 1,000원대 뭐 2,000원대 3,000원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편의점에서 파는 것보다 좀 많이 저렴합니다. 먹을 만한 게. 네. 가지고 그것도 하나 사가지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날 콜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콜이 뭐 계속 이어 타가지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내일은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신 우리 기사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안전. 감사합니다.